그 시험 날짜 혹시 좀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각자 학교별로? 잘 모르는데? 아직 몰라? 그 시험 날짜 나오면은 선생님한테 그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다가 그냥 좀 써주세요. 네. 내주시고. 아마 지금 조사된 바로는 거의 뭐 6월 말에서 7월 초? 이쯤에 이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일정을 좀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숙제나 뭐 테스트나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과를 좀 바로 갈게요. 상과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상과 문법 바로 들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상과 제목 같은 경우는 Let's talk about upcycling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업사이클링에 대해 이야기. 아, 이거 저 찾아서 안 받았어요? 아, 이거 안 받았어요? 아, 아무도 안 뵙길래 이렇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저 뭐야, 이거랑 그 통합교재랑 다 못 받았어요? 그 워크북 있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길래 뽑아줄게. 잠깐만요, 내가 안 뽑았었나 보다. 그러면 잠시만요. 다 받으셨나요? 다 받았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진도가 나갔지? 공부 오케이. 자, 볼게요. 다시 한번 3과 제목이 Let's talk about upcycling. 그래서 업사이클링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하겠네.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어떤 예시들이 나올 거야.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Mr. Brown이 얘기하는데 Hello, co-members. 안녕하세요, 뭐 회원 여러분들.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여기에서의 as는 뭐뭐 하듯이 이런 뜻이야. 뭐뭐 하듯이. 당신도 알듯이, 당신도 알다시피 This year's environment day. 자, 올해의 환경의 날은 is about upcycling. 그래서 upcycling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어서 가보자면 Before we talk. 자,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About each group's event idea. 그래서 각각 그룹의 이벤트 아이디어가 되겠죠. 행사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자 어떤 아이디어냐? For that day, 그 날을 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당연히 올해 환경의 날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I want you to understand.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 자 이 want라는 동사에 이어서 뒤에 to understand라는 목적격 보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자, 짧게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이제 want라던가, 뭐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또 뭐, expect라던가, 또 뭐, 또는 뭐, in, parish라던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등등등. 종류가 많은데. 자, 이런 단어들은 이제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5형식 구조를 만들어요. 5형식 구조. 이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쓰냐면은 바로 to의 동사원형 형태를 쓴다는 거야. want 목적어 to 부정사,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구조가 되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항상 5형식 구조에서의 핵심이 있어. 5형식 구조. 자,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5형식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이 5형식이라는 거를 보자마자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이구나 라는 거를 항상 기억해둬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5형식에서는 얘네들은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다시 한번 보다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세 번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앞에 이제 주어가 나와서 주어가 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 두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얘가 뭐뭐 하는 걸 원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얘는 원해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목적어를 은는이라고 어떻게 해석했죠? 주어처럼 해석했다는 거. expect는 기대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기대해 얘가 하는 것을 그래서 얘가 어떤 걸 하는 걸 기대하고 encourage는 이제 장려하다, 격려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격려해, 얘가 하는 것을, 얘가 하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투부정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해석된다? 주어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야. 주어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해석 부분만 다시 적어놨어요 여기. 여기 됐어요? 자, 얘가 뭐 하는 걸 뭐뭐 한다. 얘가 하는 걸 뭐뭐 한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5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저 녀석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원한다. 너가 이해하는 것을.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너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뭐를 이해하기를 원하느냐? The meaning of upcycling. 그러니까 upcycling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원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Can anyone explain upcycling? 자, 누군가가 upcycling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올해 환경의 날이 upcycling에 관한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아이디어 그날 이제 뭘 해야 될까? 그 업사이클링 데이, 아, 그 인바이러먼트 데이에 뭘 해야 될까? 이거에 관해 얘기해 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업사이클링이란 게 뭐냐가 뭔지 알아야 뭐 우리가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분 누구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미가 얘기합니다. Yes, the word cycling is a combination. 자, upcycling이라는 단어는 combination이에요. 그 combination이 뭐야? 결합, 조합 이런 거죠. 어떤 결합입니까? upgrade와 recycling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upgrade는 말 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recycling은 재활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 재활용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한 재활용을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에릭을 얘기하는데 like recycling, 재활용처럼 업사이클링이라는 건 be good for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좋다. 자, 업사이클링은 어디에 좋다? 환경에 좋습니다. 리사이클링도 좋지만 업사이클링도 환경에 좋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When you upcycle, 자, 너가 업사이클을 할 때 you make new and better things. 너는 만듭니다. 새롭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듭니다. From old things, 낡은 것들로부터요. 됐어요? 낡은 것들로부터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게 바로 업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리사이클은 재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이 이제 남은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버전. 그래서 이게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Mr. Brown이 Good. Now, let's talk about each group's idea for the event. 자, 그러면 이제는 let's talk, 이야기합시다. 뭐에 대해서 각 그룹의 아이디어에 대해서요. 그 행사를 위한 각 그룹의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해보자. Let's start with Pay's group. 그래서 Pay의 그룹부터 시작해봅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처음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뭐예요? 낡은 것. 낡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고. 또 어떤 거? 더 좋은.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업사이클링이에요. 낡은 것을 새롭고 더 좋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됐어요? 이게 이제 업사이클링이다. 자, 바로 이어서 페이의 그룹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 2에 있어요. 자, 보시면 My group wants to hold a 여기서 trash show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want라는 여섯 개의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ing형인 holding이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want는 항상 to와 짝이에요. to와. 알겠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 그룹은 원한대요. 뭐를 원하냐? Trash show를 개최하기를 원한대. 여기에서의 hold가 무슨 뜻이냐면 개최하다는 뜻이야, 얘들아. 개최하다. 그래서 hold, 뭔가를 개최하다. 어떤 행사를 열다, 행사를 개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파티를 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러면은 trash show니까 trash는 쓰레기인데 show 하면은 우리 패션 생각나니까 trash와 패션을 합친 게 아닌가요? 뭐 뒷내용 보면 알겠죠. 그래서 trash is a combination. 또 나왔네. 자, trash는 결합입니다. 뭐의 결합이냐? of trash and fashion. 딱 나왔네. 쓰레기와 패션의 결합이랍니다. 그럼 쓰레기를 입는 건가? 그게 트래션인 것 같아요. 좀 냄새나지 않을까요? 네. 막 이 트래쉬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막 김치 막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 그럼 이제 머리카락 대신에 김치? 이런 거 내가 김치 싸대기는 본 적이 있는데 김치 헤어스타일은 본 적이 없어. 아무튼 뭐 그런 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We will use trash. 자, 우리는 쓰레기를 사용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 To make clothes. 오, 진짜네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예, 쓰레기를 사용할 거래요.
We want other students to become interested in cycling through the show. 자, 여기 또 나왔어, 얘들아. What? 목적어, 투부정. 또 나왔어. 요거요, 요거, 요거. 또 나왔지.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가 하기를 원하다. 됐어? 목적어가 투부정 하기를 원하다. 다시.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되기를 원한다. 됐어?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되기를 원한다. 자, 뭐가 되기를 원한다? Interested in upcycling. 자, upcycling에 관심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흔히 be interested in 이렇게 많이 외우지. 그치?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become을 쓰면은 뭐뭐에 관심이 있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어? be interested in은 다시 보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 become을 쓰면은 뭐뭐에 관심이 있게 되다. 됐어? 네, 되다만 붙이면 돼요. 되다만. through the show. 그 쇼를 통해서요. attraction이라는 쇼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있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됐죠? 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attraction shows are select fun. 자, attraction show는 재미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What about your group, Eric? 자, Eric, 당신의 그룹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갑니다. Eric은 My group is going to make musical instruments from all things. 자, 우리 그룹은요,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에요. 만들 예정인데 musical instrument인데 instrument는 도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음악적 도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기죠, 악기. 됐어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 예정이래요. 낡은 것들로부터. 악기? 뭐 악기는 뭐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 악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아들내미한테 내가 물어봤었어. 음악 시간이었대. 음악 시간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대. 이렇게 이걸 했대. 이거 했어. 따다닥닥닥 했어. 이러는 거야. 이름을 몰라 얘가. 그러니까 아 캐스터넷 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트라이앵글이야 이러는 거야. 야 아니야 트라이앵글은 이렇게 이게 트라이앵글이지. 아니야 이게 트라이앵글이야.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좀 말싸움 했었거든 아들내미야. 예 네. 이게 왜 트라이앵글? 네, 아무튼 넘어갈게요. 네, 아니 말싸움 했었어요. 네, 자 이어서 We'll make drums. 자, 우리는 드럼을 만들 거래요. 뭐로부터? From all the plastic buckets. 자, 낡은 플라스틱 버켓으로요. 버켓은 양동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동이로부터 드럼을 만들 거다. We will also make a guitar. 자, 우리는 또한 기타를 만들 거래요. 뭐로부터? All the boxes and rubber bands. 그래서 낡은 상자와 rubber는 고무고 밴드는 줄이니까 고무줄. 됐어요? 이걸로 기타를 어떻게 만들어? 낡은 상자와 고무줄로 기타를 만든다고? 이 선 댕댕댕한 그 선을 뭐 넘어갈게요. 네. 뭐 만드나 보지 뭐. So we plan to play the instruments in a mini concert. 자 여기서도 잠깐 보시면 여기에 to 부정사 to play 나와 있는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playing ing라는 형태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이 plan이라는 것도 뒤에 to의 동사원형만 가능해요.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악기를 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play는 우리가 이제 놀다라고만 해석하면은 초딩도 아니에요. 유딩이야 유딩. 플레이 뒤에 이렇게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다야 연주하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대. 미니 콘서트에서요. 바로 이어서 Thank you, Eric. Now let's hear from Sumi's group. 자, 고마워요, Eric. 이제 수미의 그룹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 나왔죠?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쓰레기 갖다가 옷 만든다.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안 나왔는데 이게 김치 헤어스타일 한번 보시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업사이클링을 해갖고 이제 악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미니 콘서트도 할 거라고 했고요. 자, 수미 보겠습니다. My group will make bags from old clothes. 자, 우리 그룹은 낡은 옷들로부터 가방을 만들 거예요. 아이, 이거는 너무 뻔했다. 이건 너무 뻔했다. 이런 거는 옛날에 내가 초등학생 때도 했었다, 이런 거는. 응. 여러분, 그 막 가정 시간에 이런 거 하지 않냐? 아니요? 가정 시간에 뭐 이렇게 막 바느질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바느질에서 뭐 만들고 이런 거 하지 않아? 필통 만들고. 뭐 만드냐, 요새는? 필통. 필통? 아, 어. 왜 무슨 거 있냐?
필통, 근데 필통을 어떻게 만들지?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상자를 바느질할 수는 없잖아.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대충. 저는 무려 바지를 만들었었어요. 반바지. 진짜요? 그래서 그때 전교생이 한 350명 있었거든요. 그 이제 한 학년에 내가 중2 때였어요. 중2 때. 그래서 제일 잘 맞는 거 딱 세 개를 해갖고 뭐 전시를 할 거예요. 근데 제 거 하나 있었어요. 나 겁나 잘 만들었어 반바지. 참아 입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반바지라는 거는요, 거의 빤세 가까워갖고, 그래서 도저히 입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디 뭐 짱바가 났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자, 넘어갈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will use blue jeans. 우리는 청바지를 사용할 겁니다. Look at this bag. 이 가방을 보세요. 이것은 was made by 하준. 이것은 하준이에 의해 was made는 수동태죠?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하준이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 하준이가 누구냐? One of our group members. 우리의 그룹 구성원들 중 한 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하준이와 이 뒤에 나온 게 둘이 똑같다. 이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어서 Isn't it nice? 자, 멋있지 않나요? We'll make more bags. 우리는 더 많은 가방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sell 할 거예요. 그것들을요. Environment Day에 팔 거랍니다. 양심이 없네요. 뭘 팔긴 뭘 팔아. 그냥 줘야지. 아무튼 말이에요. We're going to give all the money. 우리는 모든 돈을 줄 겁니다. To a nursing home. 이 nursing home이 양로원이에요. 양로원. 됐어요? 그러니까 양로원에다가 이 모든 번 돈을 기부할 거랍니다. 네. 자, 그래서 that's a great idea. 아우, 좋은 생각이네요. Your ideas, 당신의 아이디어는 are also creative. 자, 모두 엄청 창의적입니다. I want everyone to work hard for environment day. 또 나왔어, 얘들아. Want 목적어, 투 부정사. 벌써 세 번 나왔지? 그러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맞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를. 여기서의 work는 일하다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고 얘들아 노력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원합니다. 환경의 나래. 끝났어요. 아니구나. 더 있구나. 뒤에 더 있네요. 아 이거는 그 부진 스펙 만드는 그 과정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거에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좀 알려드리고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어떤 제작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과정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이제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문장별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 여기서의 동사는 전부 다 이제 명령문으로 나오거든요. 명령문.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해요. 얘네가. 왜 그러냐면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어서 그런 거죠. 두 번째, 동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동사에다가 빈칸 뚫어갖고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심지어 이 두 개를 얘들아 합쳐서 시험에 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합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림 같은 게 나와. 그림 같은 게. 그림이 이렇게 한 네 개가 나와. 쳐봐. 그러면은 이 그림이 무작위로 섞여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림이 일단은 올바른 순서를 배열하라고 나와요. 일단 올바른 순서를 배열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배열하고 그리고 각 뭐 예를 들어 1번에 대한 요 그림에 대한 내용 설명이 나옵니다. 2번에 대한 설명, 3번에 대한 설명, 4번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고요. 요 자리에 빈칸을 빵빵빵빵 뚫어 놓는 거야. 동사 자리에. 그리고 각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어떤 제작 과정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과정의 순서와 그리고 각 문장별에 나오는 동사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의 순서는요. 뭔가 이미지를 좀 상상하면서 좋아요. 이미지를 상상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you need 너가 필요한 거 준비물이래요. All blue jeans 낡은 청바지랑 sewing kit는 이제 바느질 도구 키트를 말하는 거고요. Scissors 가위 그리고 pins and buttons 그래서 핀과 단추 이런 것들이 준비물이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과정이 나와 있지 얘들아. 그러면 이 과정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동사들이 중요한 거야. 이 동사들, 동사들, 요 동사. 그래서 여기 동사, 이게 다 동사 원형 나와 있지. 이 첫 단어들, 이 첫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5번도 보면 decorate 이런 단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에 전부 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미지. 자, cut off the legs of the blue jeans. 자, 청바지의 다리 부분을 잘라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청바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 부분을 잘라내는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sew the bottom together. 자, 맨 아랫 부분을 함께 sewing합니다. 바느질하래요, 바느질. 그럼 맨 아랫 부분이라는 게 이렇게 잘라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느질을 뭐 어디로 하는 거지? 맨 아랫 부분을 바느질해서 붙여.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리를 넣을 수 있게. 여기를 붙이라는 거 아닐까? 아마? 여기를 붙이라는 거 같아요. 지금 뭐 그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만으로 그런 거 같고. 세 번째, make shoulder straps from one of the legs. 자, 그러면은 다리 중 한쪽으로 어깨 스트랩을 만든답니다. 어깨 끈을 만들래요. 그러면 이제 이 다리 뭐 둘 중에 한쪽인데 요쪽이 뭐 요쪽이라고 쳐보면은 이걸로 어깨끈을 만들랍니다. 뭐 이렇게 뭐 접으라는 것도 없고 근데 설명이 너무 허접한데 이거 뭐 어깨끈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제가 좀 상상이 잘 안 돼서 일단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sew the straps to the top of the jeans. 자, 그러면 청바지의 위쪽 부분을 또 끈들을 바느질해서 이제 붙이랍니다. 청바지의 맨 윗부분에 있는 끈들? 청바지의 맨 윗부분에 있는 거니까 여기인가? 여기를 근데 여기 끈? 끈은 뭐고? 바느질을 난 왜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냐? 내가 잘 안 그려지는데? 이거 설명하신 분이 너무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뭘 접어라 어떻게 뭐 찢어라 뭐 얘기도 없어. 이거 뭐야 이게? 자, 아무튼 넘어가요. Decorate the bag with pins and buttons. 그래서 핀과 버튼으로 그 가방을 장식하려고. 뭐야? 야씨 이렇게 설명하면 나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청바지를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 뭐 대충 천 조각이 뭐 한 다음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준비물로서 저는요 한 100만 원 이런 걸 준비를 할 거예요. 100만 원 준비해서 어떻게 하냐 저기 뭐야 뭐 캘리 클라인넷에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 온다. 시킨다. 만들라고 시킨다. 예. 네.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은 닫는다. 나부터 이렇게 쓰겠어. 뭐야 이게 설명이. 아무튼 말. 이게 설명이 잠깐만요. 제대로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진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왠지 있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어이씨 뭐야. 잠깐만. 사진 찾았어. 그림 찾았어. 그림. 저걸로 시험 낼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나왔다, 요거. 딱 요거. 지금 이게 잘 보일래나? 그림? 잘은 안 보일 텐데. 아우, 더럽게 안 보이네. 잠깐만. 아무튼 이렇대요. 그니까 지금 여기 아랫부분을 잘랐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다른데? 아, 우리가 본 거랑 다르네. Cut a piece to make the bottom of the basket. 이거 다른 건데? 아, 이거는 blue jeans basket을 만드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어딨어, 그림이. 아니, 이거 그림 좀 줘야지. 없어.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거.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뭐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이거. 아마 교과서 같은데 보면은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나와 있었어요 이거 그림? 아 그래? 근데 여기 왜 없지?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넘어갈게요. 뭐야 이게?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이 만들기에 이제 그게 없어갖고 조예가 없어서 네 넘어갈게요.
뭘 만들라는 거야 도대체.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뭐 아주 단순하죠. 내용은 이제 업사이클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제 좀 예시로서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서술형으로는 어쨌든 낼만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마지막에서요. 자, 그 다음에 패턴 1, 2. 수동태랑 원투 목적어 투 부정사 딱 나왔죠? 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필기를 좀 해야 될 게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수동태부터 기본 설명을 먼저 보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기본 설명 먼저 보면 수동태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래요. 아, 이거 넘어갈게요. 자, 뭐 별 설명이 없어요. 별 설명이 없어. 여기에서 이런 걸로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 be plus pp.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동작을 하는 대상인지에 따라 동사는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로 나뉘어지는데 수동태는 be의 pp형으로 쓴다.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 나와 있고 수동태의 부정 의문문 나와 있고 조동사 수동태, 바이의 행위자가 없는 수동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수동태라는 거의 정의가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을 제가 조금 길게 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교재에 나가는 필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떨어지냐 아까부터 이 그지 같은 것들아. 그 필기할 게 좀 많아요, 수동태는. 그래서 필기를 좀 다른 곳에 별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어디다가 하시든지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또 찾을 수 있는 곳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그래머 빌더 교재 맨 앞장 표지 있는 뭐 거기 이제 공공만 많이 있습니다. 표지 뒷부분 거기 아니 표지를 한 장 넘기세요. 네, 거기요. 이런 데 보면 이제 비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좀 필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태. 자,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물론 이제 여러분이 뭐 정규 문법 시간에 이제 다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동태라는 게 뭘까요? 수동태. 수동태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수동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 이게 수동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거를 수동태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예외적으로 뭔가를 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능동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문법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이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한다 했죠. 당하는 녀석. 이 당하는 녀석이 누구냐? 바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하는 입장이라고 나와있죠. 하는 입장? 이 하는 입장은 누구냐?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즉 주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능동태, 당하는 입장, 즉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I love you 아주 쉬운 문장을 썼어요. 이걸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는 걸 미리 좀 제가 보여드리면은 you love by me 이런 식으로 씁니다. 위에 있는 거는 능동태고요, 아래 있는 거는 수동태예요.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지금 I가 주어죠. 주어. 이 you가 목적어죠. 그럼 주어 입장에서 말한 거잖아. 왜냐하면 주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나가 아니라 너 입장에서는 어때? 너 입장. 너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는 거죠.
됐어요? 이해됩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너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나 입장에서 말하는 거를 능동태, 너 입장에서 말하는 거를 수동태라고 하는 거라고. 됐어요? 더 쉬운 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패했어. 내가 야 이리 와봐. 너 씨 왜 그렇게 생겼어? 내가 패. 패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서관이를 패면은 여기서 팬다라는 이 행동이 나오잖아. 행동. 이 행동을 누가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거야. 선생님이. 즉 주어지. 주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서관이를 접했다. 이거는 무슨 태? 능동태가 되는 거야. 능동태. 됐어?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자, 서관이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쳐맞았어. 자, 맞았어. 이 때림을 당한 거야.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수동태가 되는 거라고. 뭔가를 하는 거면 능동태. 뭔가가 당하는 거면 수동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요. 결론을 말하자면 능동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요. 이 둘은요. 뭐가 똑같냐?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시 한번 내가 서관이를 패나 서관이가 쌤한테 맞나 똑같은 말이잖아. 됐어? 능동태 문장 선생님이 서관이를 팼다. 수동태 문장 서관이가 선생님한테 맞았다. 똑같은 말이지. 됐어? 근데 뭐가 달라? 쌤 입장에서 말하냐 서관이 입장에서 말하냐 입장이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즉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의미는 똑같아요. 차이점은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입장이 다르다. 되셨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이 수동태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자, 수동태의 기본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수동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자, 일단은 첫 번째 기본형부터 보여드릴게요. 기본형. 자, 기본형은 일단 비동사에다가 pp라는 녀석을 함께 씁니다. pp. pp는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죠. 이게 일단 기본형이고요. 뒤에 우리가 by의 목적격이라는 형태도 옵니다. by의 목적격. 요 덩어리는 우리가 행위자라고 표현을 해요. 행위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 부분은 뭐뭐가 되다. 또는 뭐뭐해지다. 뭔가를 당하다. 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뭔가가 되고 뭐뭐해지고 뭔가를 당하고. 됐어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수동태의 형태의 가장 기본형이 되는 거고요. 자, 또 책에 나와 있었던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두 번째 부정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 부정문. 자, 부정문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비동사 뒤에 not 붙이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p, by의 목적격.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뭐뭐에 의해 뭔가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까 책에 보면은 조동사와 함께 섞인 경우가 있었어요. 조동사. 자, 조동사 수동태는 어떻게 쓰냐면요. 더 쉽습니다, 얘는. 조동사를 써요. 그리고 be, pp, by의 목적격이에요. 끝이야. 그냥 앞에 조동사 쓰고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의 버전을 일단 다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제가 안 쓴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 안 쓴 게 있나? 의문문 형태랑 그 다음에 동사구 형태가 있었네요. 이것도 좀 써드릴게요. 4번을 쓸게요. 4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저는. 자, 4번은 의문문 형태. 자, 의문문 형태는 우리가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오고 pp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게 의문문 형태예요. 자, 이따가 바꾸는 거 다 연습해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구라는 녀석이 있어요. 동사구. 동사구는 예문으로서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단어 딱 하나만 그냥 집어볼게요. 동사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사구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동사에다가 플러스 부사가 섞여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동사구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 그럴까? She